5회 35번 형광펜 준비하시고 형광펜 자, 뭐 있어요? Eventually. 어디 갔어요? Impact? 여기 있나요? Impact. Eventually. The man eventually. 또? By encourag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full example를 찾을 때가 안 찾을 때가 없네. 안에 들어있는 거랑.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이제 역할을 볼게요. Infect 뭐야? Infect 뭐야? 사실 예시 강종. 아니에요. 강종. Eventually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 인과 그렇죠? 아시겠어요? For example 예시 예시 자 뭐뭐 함으로써 인과 그죠? 그런 니네들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아 내용 안 바뀐단 말이야 그죠? 자 관계 없는 문장이래요. 그러면 2번 앞에까지 묶어 전부터 여기까지 묶어 여기서 뭐 찾아요? 여기서 소재 특징 요거 찾아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80%가 여기서 주제가 나오니까 여기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 자, 누가? 제준이가 맞췄죠. 오, 그렇죠. 엄청 쉽다는 거죠. Relate to the making the e-commerce successful. related가 뭐예요? 관련 있는이죠. 관련 있는 뭐랑 관련 있냐 그랬더니 make 그렇지. 리키 끈빠마 make 만들다 e-commerce가 뭐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를 뭘로 만드냐면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거죠. The fact입니다. 어떤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 있어요. 아, 그러니까 됐야라는 사실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야. 간단하게. 자, 어떤 사실이냐면 미디어 컴퍼니 must show a willingness. 미디어 회사가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뭘 보여줘? willingness. willingness. 그렇지. 기꺼이잖아. 의지 그럼 돼. 의지. 기꺼이 뭐 하겠다는 의지. 기꺼이 뭐 하겠다는 의지냐 그랬더니 surrender some of control. surrender. Okay, surrender. surrender. 통제력을 자, surrender. 항복하는 거니까 포기하다 그럼 돼. 포기하려는 의지. 통제권을 포기하려는 의지야. 근데 어떤 통제권이냐면 they have had over packaging and media content. they부터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 뭐에 대해서 패키지 하는 것.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를 미디어 컨텐츠가 뭐야? 미디어 컨텐츠는 내용이잖아, 내용, 내용물, 내용물. 미디어 컨텐츠가 뭐 있어? 음원 다운받는 거 있잖아, 음원 다운받는 거. 네? 네이버 뮤직이나 무슨 뮤직에서 다운받아? 멜론 이런 데서 다운받잖아. 지금 한국식 받지? 한국식 받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상품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오케이, 40쪽 다운해. 얼마야, 얼마? 한 달에 만 원? 아, 49개 만 원? 기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야, 지금. 미디어 컨텐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되잖아. 미디어 콘텐츠가 이렇게 음원 다운 받는데 이거를 패키지로 판단 말이야. 이렇게 낱개로 잘안 팔고, 이렇게 패키지로 파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컨트롤, 통제권을 포기하려는 의지와 관련 있대. 얘가 더 싸게 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 머리 죽을라는데 죽을라는데 자. 요 말을 이제 핵심으로만 찾아. 전자상거래가 자 전자상거래가 성공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야? 포기하면요. 어 그렇지. 뭘 포기하라고? 그 메디아. 어 그렇지. 이거 통제권을 포기하는 거지. 통제권. 통제권. 근데 뭐 하는 통제권이냐면 이 패키지 세트로 파는 거야. 세트로 파는 거를 포기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야. 자 봐봐.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이용자한테 무조건 패키지로만 팔았는데 아 이제 슬슬 이걸 낱개로 팔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꼭 한 곡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요 얘기야. 핵심은 요 말이야. 통제력을 포기했다. 요 말이야. 뭔 말인지 하나 더 가봅니다. 다음. 다음 갑니다. Allowing customer to buy individual song. 고객들이 하도록, 고객들이 뭐 하도록, 그렇지, 뭐를, 그렇지, 말이잖아, 자, 그렇지, 봐라, 자, 바이, 인디비주얼 송이잖아, 바이, 인디비주얼 송, 개별 곡을 사도록 해주는 거야, 그게 뭐랑 반대야, 패키지 하는 거랑 반대잖아, 네? 곡을 무조건 400곡, 40곡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낱개로 이렇게 파는 거야. 어?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 자, rather than an entire city 이런 어죠. entire 전체 CD 통째로 보다는 전체 CD 보다는 낱개 노래를 파는 거지. 옛날에는 CD로 팔았잖아. 근데 그 곡 중에 그 CD 한 앨범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곡은 한두 곡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개별적으로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음원으로 팔잖아. 그지? CD로 안 팔고. CD가 잘 안 팔리잖아. CD 사는 사람도 있나? 오, 그래. 사는 사람 매니아층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보통은 다 음원 몇 개씩 받는 아이, 자, 누구 CD? 누구 CD? 어, 괜찮아. 아이, 뭐야. 아이돌 그게 누구? 아이 뭐 아이돌 누구? 아 그렇지 여자 아이돌이겠지. 뭐 남자 아이돌 네가 사겠냐 설마. 뻔한 거 아니야. 어? 어 그래. 여자 아이돌 누구? 아이 그냥 어. 아이 특정 어 개나 소나 다? 이쁘면 다 사? 만약에 갔는 매점에 갔는데 어 땡기면 사? 네. 오 그래 지금 뭐 네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야? 시계는 안 들어. 어, 그 뭔 짓거리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사놓기만 하는 거야? 아니, 있으면 돼. 어, 최근에 산 거 뭐야? 최근에 안 산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오케이, 오렌지 캐러멜 누가 있는 거지? 레이나. 나나? 레이나. 어, 누가 좋은데? 아시죠? 자, 그 말이야. 전체 CD보다는 낱개를 사게 해주는 거야? 아, 요게 이제 one simple example of something 자 갑니다. 이었어. something 여기까지 끊으면 어떤 것의 하나의 예입니다. The recording label showed. recording label이라고 그러면 레코드 라벨이 합쳐서 음반 회사야. 음반 회사가 보여줬던 something입니다. 어, remarkable, 눈에 띄는 저항이죠. So, to, until recently. 최근까지 눈에 띄는 저항을 보내줬던 것의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반에서 여태까지는, 아, 낱개로 파는 거를 허락을 안 했어. 최근까지는. 근데 지금 뭐 한다고? 그렇지. 음원 낱개로 이렇게 파는 거야. 무조건 CD로만 팔다가. 어? 근데 낱개로 파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했다는 게 실패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성공했다 이 말인 거지. 똑같은 얘기죠. 다음. Allowing, 누구죠? Allowing good deal more. Try before you buy free trial sample. 그
거래라고 하면요. 어, a good deal 그러면 많은 그럽대요. 많은? More 이게 더 많은. 더 많은. 오케이 조정 allow 허락해 주는 건데 더 많은 try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Before you buy 사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Free trial sample야. 어 무료 시범 샘플이잖아. 그러면 그 음반 그 멜론 차트에서 무료 듣기 있잖아. 무료 듣기 몇 분? 1분 뭐 이렇게 30초 이렇게 무료 듣기 있잖아. 요거를 해주는 거야. 무료 듣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은 such as the Kindle free book chapter 같은 얘기죠. 이렇게 무료 듣기를 해주는 것은 또 하나의 비즈니스 프랙티스입니다. 사업 관행입니다. Practice 관행 will help to be encouraged for online customer. 자 부추겨져야 하는 온라인 고객들을 위해서 부추겨져야 하는 그러니까 장려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업 관행이 이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 그랬다. Another니까 앞에 뭐가 있었겠어? One. 그렇지. One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저기 저기 이렇게 보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 자,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게 해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낱개로 파는 거야. 낱개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나온 거죠. 또 하나가 뭐야? 또 하나가 그 1분씩 들려줘. 그렇지. 무료 샘플이지. 무료 샘플. 이렇게 무료 샘플을 준 거가 전자상거래 성공을 가져왔다는 얘기야. 맞아요. 네. 오케이. 자, 다음 어디였어? In fact 거기죠? 누구야? In fact 사실상 걔네들은 don't give much value. 가치를 주지 않아요? 오케이, to free product. 가치를 주지 않아요. 무료 제품에 가치를 주지 않는다. 여기 대가 누구야? 그 응? 저 왜냐면 provision of a good service for free. 비즈니스 often led to the over consumption. 왜냐면 provision은 제공이야. 제공 공급 제품이나 서비스를 for free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소비를 over consumption이죠. 지나친 소비, 과소비야. 과소비를 이끌기 때문에 공짜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공짜 제품을 줘가지고 성공을 했대, 실패했대. 성공했대. 그럼 공짜 제품의 가치를 부여하겠어, 안 하겠어? 가치를 부여하겠지. 근데 여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됐나요? 전자상거래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낱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료 샘플 준 거. 오케이. 자, 곧 떴.